대한민국 공직선거의 문제점을 파헤친 첫 번째 책을 펴냈습니다. 제목은 도둑놈들 일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017년 대통령 선거로부터 2022년 대선과 지방선거까지 전산 조작을 이용해서 후보별 득표수를 어떻게 조작했는가를 낱낱이 분석한 책입니다. 선거를 바로 세우고 나라를 바로 세우는 일에 여러분께서 힘을 더해 주시기 바랍니다. 사전투표율 42.7%를 만일 가정하면 의식조사에서 42.7%가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42.7%로 이 여름 보시게 되면 4.15 총선을 보게 되면 이미 다 설정을 해놓은 것 같아요. 전국 선거구에. 의식조사에 26.7%가 나왔다고 언론들한테 자료를 공개한 겁니다. 그 이야기는 제가 어떻게 해석하는 거 아니까 주관적 했습니다만은 우리는 이번에 26.7%로 세팅해가 작업을 진행하겠습니다. 이렇게 보는 거죠. 한겨레 신문에 이름 4년이 지나가지고 어제 발표된 사전투표를 하겠다. 중앙선관위의 의식조사 결과 42.7% 나왔다는 이야기는 사전투표율 42.7%의 세팅 그것을 기준으로 작업을 진행하겠다고 제가 해석을 하는 겁니다. 해석을 그렇게 하는 겁니다. 이게 42.17%가 된 겁니다. 2016년 총선 12.19% 사전투표율, 2020년도 26.7%, 2024년도에 오근호 대표 추계치 1813만 명이면 표면 41.12%인데 이번에 중앙선관위 발표는 이거보다 더 높은 42.7%를 하겠다는 거죠. 그래서 제가 급하게 제야 전문가한테 요청을 보냈습니다. 42.7%를 이번에 할 것 같은데 그럼 사전 42.7%를 발표할 것 같은데 그러면 실제가 얼마 돼 있는지 좀 추정을 한번 해봐라. 좀 부탁을 한다. 이렇게 해서 급히 여러분들 이야기를 한 겁니다. 자, 여러분 아주 중요한 내용입니다. 두 눈을 크게 뜨시고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역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 사전투표율 부풀리기하고 유령 사전투표자 투입 추정치입니다. 확정치가 아니고. 여러분 2022년도 지방선거는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이 20.62%, 실제 사전투표율 추정치가 18.39%, 2.23% 선거인수 기준으로 2.23%를 부풀린 것 같습니다. 투입된 표수는 98만 표 정도 됩니다. 대통령이 처음 등장했기 때문에 굉장히 몸을 사린 겁니다. 윤 대통령이 당선되던 2022년 3구 대통령 선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36.93%, 실제 사전투표율 31.49%,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선거인수 기준으로 5.44%, 투입될 가능성이 있는 표수가 240만 표 정도를 투입한 걸로. 2020년도 4.15 총선 여러분들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26.69%, 제야 전문가 추정 실제 사전투표자 수 20.02%, 사전투표율 뻥튀기 및 부풀리기 6.67%, 유령 사전투표자 수 투입 추정치 293만 표입니다. 2018년 지방선거 보시기 바랍니다.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20.14%, 제야 전문가 추정 실제 사전투표율 15.42%,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선거인수 기준 4.82%, 유령 사전투표자 추정 규모 206만 표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역대 공직선거의 사전투표율이 계속 급속히 올라갔습니다. 왜 올라갔느냐. 이렇게 유령 사전투표사를 확보를 해야 되는 겁니다. 그걸 쑤셔 넣기 위해서 이렇게 작업들을 한 겁니다. 2017년도 이름 대통령 선거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율 26.06%, 제야 전문가 추정 실제 사전투표율 23.68%, 사전투표율 부풀리기 선거인수 기준으로 여러분들 9.13%, 유령 사전투표자 수 추정치 투입금요 101만 표 정도 되는, 이렇게 다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이런 중요한 표입니다. 이게 역대 선거에
표를 얼마만큼 집어넣는지가 여러분들 이거를 통해 가지고 나올 수가 있는 겁니다. 자, 그럼 여러분들 지금부터 뭘 하는 거 아니까, 그럼 4월 10일 총선에서는 어떤 일이 일어날 것인가 한번 전망을 해보죠. 예. 여러분 여기서 모든 종류의 전망은 본래 정상 투표면은 후보별 득표수가 자연수, 난수, 무작위수이기 때문에 어떤 종류의 규칙을 찾아낼 수 없는 겁니다. 그러나 역대 대한민국 공직선거에는 모두 다 전산 프로그램을 활용해 가지고 관내 사전, 관외 사전, 거소 선상, 제외 국민 투표를 다 만들어 온 겁니다. 그 전산 프로그램은 무슨 규칙을 사용하는 거죠.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도 할 수 있지만 미래도 전망을 할 수 있는 겁니다. 여러분 이거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전망치 1번입니다. 4월 10일 공직선거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조작을 하게 되면은 사전투표율을 선거인수 기준 7.6% 정도 부풀릴 수가 있습니다. 그러면 그 투입할 수 있는 표수가 336만 표 정도가 될 수가 있습니다. 이러면 완벽하게 개헌선을 무너뜨릴 수가 있는 수치입니다. 여기 보시죠. 선관위 발표 사전투표 득표율 예상치입니다. 이번에 선관위가 발표한 의식조사를 인용하게 되면은 42.70%, 실제로 사전투표에 나타나는 수치는 35.10%, 사전투표를 부풀리기 뻥튀기는 7.60%인 겁니다. 그럼 336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 있는 겁니다. 336만 표 정도 집어넣게 되면 그냥 200석 넘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 밑에 수치는 확정적 사실이고 1번은 예상치인 겁니다. 그러니까 결국은 얼마를 만질 건가 그것만 조작값만 여러분들 결정하면 그걸로 끝나는 겁니다. 여러분 다음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이게 너무 높으니까 2020년 4.15 총선 수준 정도로 여러분들 사전투표를 조작하게 되면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6.7%만큼 부풀리는 겁니다. 그러면 선관위 발표가 42.70%라고 여러분들 우리가 그냥 가정을 하게 되면은 제야 전문가가 추정한 실제 사전투표는 36%고 그리고 사전투표를 부풀린 것은 선거인수 기준으로 6.70%인 겁니다. 그러면 296만 표를 집어넣을 수 있습니다. 296만 표를 집어넣더라도 개헌선이 무너집니다. 200석을 넘길 수가 있는 겁니다. 이렇게 나오는 겁니다. 모든 여러분들 사전투표 조작은 전산 프로그램을 써야 됩니다. 전산 프로그램을 쓴다는 이야기는 규칙을 이용해서 표를 만들기 때문에 역으로 예상을 할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쉽게 이야기하게 되면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수준으로 하면은 336만 표 정도 집어넣을 수가 있고 4.15 총선 수준으로 조작하게 되면 296만 표 정도 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제야 전문가가 함께 의견을 물어보니까 최소 5%에서 최대 11% 정도까지 만질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이렇게 최대가 11% 넘기가 힘들 것 같습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그러면 사전투표를 11%를 부풀린 건 어떤 경우냐. 국민들이 사전투표 여러분들 위험을 알아가 사전투표를 안 가는 겁니다. 사전투표를 안 가게 되면 사전투표를 많이 올려야 되는 겁니다. 그만큼 발각 위험도 커지는 겁니다. 여기 이런 보시게 되면은 선관위 발표 42.70%는 의식조사에서 인용한 수치입니다. 그런데 실제 사전투표율이 31.70%. 그러면은 많이 여러분들 부풀려야 됩니다. 11%까지. 이게 제야 전문가가 말씀은 11%가 최대치라는 거죠. 그 이상은 절대 못할 겁니다. 11%까지 올리면 487만 표 정도를 집어넣을 수가 있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보시죠. 22대 총선에서 31.79%가 실제 사전투표율은 2022년도 대통령 선거하고 이런 거의 비슷합니다. 31.49%. 무슨 이야기인고 하니까 국민들이 사전투표를 안 가면은 그만큼 더 많이 부풀려야 되는 겁니다. 더 많이. 실제 사전투표율이 매우 저조한 경우 국민들이 사전투표의 위험성을 많이 이런 각성해 가지고 안 가면은 사전투표를 훨씬 많이 부풀려가 여러분 많이 집어넣어야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려면 위험이 따르겠죠. 여러분 간단한 그래프지만
오늘 특별하게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의식조사 결과에서 투표를 하려고 하는 사람들 가운데서 42.70%가 투표에 참여하겠다. 그렇게 여러분들 주장 이제 보도자료를 냈기 때문에 2020년도 4.15 총선 당시에 사전투표일 이전에 26.9%가 투표를 하겠다는 것을 그대로 나중에 사전투표율로 발표했기 때문에 42.70%를 발표 사전투표로 가정하게 되면은 이런 시나리오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역대 모든 사전투표는 사전투표장에 오신 분 사람들보다도 엉치기를 해서 발표하고 실제 사전투표자 수하고 발표 사전투표자의 격차만큼 유령 사전투표자를 만든다면 그걸 전부 다 특정 정당 후보에게 밀어넣어주는 그런 방식으로 조작을 해왔고 그 방식은 10년 동안 변함이 없습니다. 그래서 이번 4월 10일 총선도 저는 그렇게 보는 겁니다. 다만 문제는 이 사람들이 얼마를 집어넣을 거냐, 두 장당 한 장을 훔칠 거냐, 세 장당 한 장을 훔칠 거냐, 네 장당 한 장을 훔칠 거냐, 그것만 저런 차이가 있지 변함이 없을 거다. 그러니까 아주 만만대할 겁니다. 왜? 10번 이상 정도의 선거를 만졌으니까. 왜 대한민국은 완전히 선거를 장악한 세력들에 의해서 완전히 뭡니까? 그냥 포획된 겁니다. 이렇게 여러분들 돌아가는 거죠. 그러니까 뭐 예상이 얼마든지 가능한 겁니다. 이 사람들이 뭘 어떻게 할 건지가 훤히 다 나오는 겁니다. 자, 오늘 방송을 통해서 이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린 내용은 강서구청장 보궐선거 10월 11일 강서구청장 보궐선거를 여러분들 보시게 되면은 무자비한 그런 조작을 했지 않습니까? 그걸 윤 대통령과 국민의힘이 다 입을 다물었거든요. 그래서 이 선거를 만지는 사람들은 두려움이 전혀 없습니다. 이 사람들을 막을 수 있는 사람들은 이제 없다고 보기 때문에. 그래서 저는 이번에 이재명 당대표의 그런 사법 리스크도 있고 하기 때문에 일찍부터 화끈하게 할 거다 이렇게 봤습니다. 내가 그 사람들 입장에 가면 눈 딱 감고 어차피 국민들이 찍소리 못할 거니까 이렇게 우리가 예상을 할 수 있는 거죠. 역대 선거를 이런 식으로 만져온 겁니다. 물론 세부적인 숫자는 차이가 있겠지만 규칙을 사용했기 때문에 이렇게 추정치를 우리가 찾아낼 수 있는 겁니다. 대통령 선거에 240만 표. 그러니까 여러분 참 대단한 것은 과학이 대단한 것은 20대 대선에서 240만 표를 집어넣었다는 것은 이거를 알기 전에 선관위 사후 데이터를 가지고 분석한 결과도 240만 표였거든. 그러니까 처음에는 우리가 표를 한쪽에서 훔쳐가 다른 쪽에 집어넣었다고 생각했는데 그때 추계치하고 똑같은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들 여기서 하나 더 보시게 되면은 여기 21대 총선 보시기 바랍니다. 2020년도 4.15 총선. 이게 평균 조작률이 24.99%지 않습니까? 이 평균 조작률이란 것은 예, 투표자 수 117만에서 유령 사전투표자 수 투입된 293표가 차지하는 비중이거든요. 여기 24.99%라는 것이 사전투표자 수 기준으로 25%만큼 표를 이동시킨 거거든요. 예. 이걸 절반으로 나누면 -12.5 플러스 12.5 정확하게 좌우대칭 차이값 그래프가 나오는 겁니다. 어마어마하게 중요한 그래도 참 이 자리를 빌려가지고 이 문제가 딱 제가 이런 이 사람들이 42.70%를 의식조사 결과가 나왔다는 것을 딱 확인하자마자 바로 얘가 제야 전문가에게 연락을 해가지고 42.70%를 기준으로 해가지고 4월 10일 총선의 유령 사전투표도 한번 계산을 해봅시다. 예, 바로 계산해 간 두세 시간 내 작업을 준 거죠. 336만 표입니다. 200석이 무너지는 거죠. 4.15 총선 기준으로 296만 표입니다. 200석이 무너지는 거죠. 완벽한 분위기를 다 만들어낸 겁니다. 이 사람들이. 지금 예, 다 그 틀을 다 만들어가지고 국민들이 다 선관위가 만든 가두리 양식장이 다 갇혀있기 때문에 지금 거기다가 이제 대통령이 의료계획 때문에 좀 난항을 겪고 계시기 때문에 그러나 그거는 그냥 장식품입니다. 이건 장식품은 원래 이대로 할 겁니다. 대통령이 이렇게 여러분들 좀 삐끄덕 안 하셨으면 또 이벤트를 만들었겠죠.
그래가지고 예, 아 그것 때문에 우리 이번에 대패를 했습니다. 뭐 이번에 이제 그 사람들이 선거를 그럴듯하게 이런들 선거 결과를 설명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는 소재를 윤 대통령께서 의과대학 정원으로 이렇게 제공한 것이고 그거 안 하더라도 이렇게 조작했을 겁니다. 이게 여러분들 오늘 큰 중요한 그런 성과입니다. 식물나라님 고맙습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나라가 그냥 국민들이 그냥 예, 덜러리를 서게 된 겁니다. 참 악하죠. 자식들이 있고 손자 손녀가 있는 사람 입장에는 도저히 제가 볼 때는 이해를 할 수 없고 용서를 할 수 없는 겁니다. 윤 대통령 너무나 뭐 야속한 정도가 아니고 그냥 이해가 불가한 그런 인물인 거죠. 이렇게 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이제 선거 끝나고 나면 검증해 보면 될 겁니다. 480만 표를 집어넣었는지 296만 표를 집어넣었는지 336만 표를 집어넣었는지를 딱 선거 끝나고 선거 데이터 발표되면 그대로 이런 검증할 수 있는 겁니다. 한국 사람들은 조선 사람들과 달리 좀 더 과학하는 태도를 가져야 되는 거죠. 그러나 이번에 의료계획 문제를 대하는 한국인의 자세를 보고 참 쉽지가 않은 일이구나 이렇게 생각한 겁니다. 이렇게 선거가 제가 예상을 합니다. 2022년 지방선거에서 일어난 일을 낱낱이 밝힌 도둑놈들 5권 2022년 지방선거 어떻게 훔쳤나가 출간되었습니다. 이미 발간된 도둑놈들 1권 선거 어떻게 훔쳤나, 2권 2022년 대선 어떻게 훔쳤나, 3권 2022년 대선 무슨 짓을 했나, 4권 4.15 총선 어떻게 훔쳤나 이어서 다섯 번째 발간된 책입니다. 여러분께서 구매해 주시고 주변에 널리 알려주셔서 선거 공정성 회복을 위해 전 국민 필독서가 될 수 있도록 힘을 대주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